네, 폴 리드 스미스의 세미 할로우 버전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 PRS SE 커스텀 22 세미 할로우 모델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3시간 동안 PRS SE 모델을 진행하면서 기본 커스텀 24, 그 다음에 커스텀 24의 지브라우드, 그다음에 네, 프로이드로즈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레스가 22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세미 할로우가 들어갔는데 또 이 F홀이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만 뚫려 있어요. 네, 네, 한쪽에만 뚫려 있어서 독특한 감성을 가진 세미 할로우. 예. 네, 세미 할로우의 바디를 가진 커스텀 22 모델로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생긴 게 거의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보면은 상세 치수의 스펙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지브라우드까지만 똑같고 네, 플로이드 로즈 할 때도 얇고 길고 막 이랬었잖아요. 얘는 또 짧고요. 뭐 얇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께는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플로이드 로즈가 42였잖아요. 얘 네. 43이에요. 네, 원래가 전에 커스텀이 지금 45였고. 와,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얘는 중간이네요. 오히려 이 그거 자체는 요거 아치 자체는 오히려 커스텀 24와 비슷하게 좀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두께가 조금 얇습니다. 43이고요. 전장은 96cm. 96. 네. 2cm 딱 짧아요. 짧죠. 2c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 길이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관이 좀 짧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여기서까지는 25인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기본적인 사운드에서 좀 디테일이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세미 할로우는 약간 좀 차이가 그래도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세미 할로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 24 멀티포일 요거를 해볼 건데 요게 또 이 두 개가 가장 좀 오늘은 좀 독특한 감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리즈 끝난 다음에 아티스트 시리즈 한번 또 쫙 몰려 나오면은 또 산타나 뭐 오리안티 뭐 다 나오고 다 나오고 이런 아주 SE의 새롭게 발전된 모습들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스펙 살펴볼게요. 22 세미 할로우 128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도 좀 싸네요. 이게 원래 이제 122만원의 그 커스텀 24에서 한 6만원 오른 느낌. 네. 네, 약간 올랐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96cm 짧은 전장에 3.09의 아주 가벼운 무게, 43mm 두께, 75mm 12플랫 뒷둘레, 그리고 탑에는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메이플, 그리고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의 네. 3대3 튜너, 네. 그리고 너트너비가 42.8625mm,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역시 새 인레이가 쭉 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스케일 길이는 22프렛이지만 동일하게 25인치 635mm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2프렛, 픽업은 8515S 픽업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볼륨 원 볼륨에 푸시 풀 원 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된 컨트롤은 지금 뭐 다 똑같아요. 픽업은 디자인 지브라 픽업이고요. 네. 브릿지는 페이튼티드 트레몰로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세미 할로우의 스펙이 사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사운드를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그래도 락킹한데요, 그래도? 좋다. 마샬로 가서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레인지가 변화하는 레인지가 굉장히 좀 폭이 예. 넓은 느낌인데요. 굉장히 넓어요. 팬더의 레드락.
마샬의 그냥 일반 마샬 게임. 일반 게임. 네. 할로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락킹하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락킹하고요. 그렇다고 막 공간감이 막 이렇게 무슨 막 저희 세미 할로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뭐 재즈 기타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사운드의 레인지가 되게 좀 넓은 예,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다양한 좀 변화. 오히려 좀 세미 할로우 중에 왜 세미 할로우라서 범용성이 더 넓어지는 그런 기타들 있잖아요. 삼삼구나 예. 약간 예, 이런 그런 것들. 지금 그런 느낌처럼. 어느 정도의 공간감이 추가되면서 사운드 레인지가 더 넓어진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재밌는 사운드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네 진짜. 네, 재밌는 사운드. 이런저런 재미있는 어떤 레인지와 좀 다른 지금까지의 그 커스텀 24 좀 차별화되는 조금 다른 포인트들까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매력을 갖고 있는 커스텀 24에 비해서 빈칸의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게.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기본 사운드가 어느 정도 조금 특색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도를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시청자 조평은 새해 첫 기어입니다. 네. AC30EX 모델의 정말 임팩트 있는 깔끔한 한 줄평. 네, 일랑님. 네, 지난해 퀸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음악적으로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줄평. 새해 복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스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 선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댓글만 달면 복을 갖다 줍니다. 그렇죠. 복을 또 복수로 주죠. 네. 네. 복의 복수는 복스. 복스죠, 복스. 네. 네, 새해 복스 많이 받으세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장점만 따져보겠습니다. 작고 가볍고 네. 락서부터 약간 좀 퓨전까지 다 할 수 네. 있고 사운드 레인지 넓고 고급스럽고 싸고 네. 네, 그래서 MSE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뮤직스쿨 에디션. 아, 예. 알겠습니다. MSE 뮤직스쿨 에디션. 네. MSE 네. 결국에는 SE를 어떻게든 네. 뒤에 쓰건 앞에 쓰건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스타일리쉬 에디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타일리쉬 에디션.
좀 기본기에 충실한 모델들이 네. 이제 앞에 커스텀 24였다면 이쪽은 약간 조금 독특한 스타일들 네. 스타일리시 다른 옵션들에 조금 집중을 한 모델이라 생각되네요. 스타일리시 에디션 네. 근데 스타일리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다음번에 할 기어가 네. 진짜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 저건 이제 거기서 또 약간 그 스타일리시를 한 단계 좀 넘어간 네, 모델이죠. 네. 굉장히 하이 패션도 아닌 네, 그런 것 같아요. 유니크한 네. 거의 뭐 조금 포스트 모더니즘 네. 같은 느낌의 기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128만원 몇 대 몇? 8.5? 8.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본기에 집중한 모델들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네. 네, 세미알로 모델 이렇게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관부터 정말 강렬한 네. 네, 멀티포일 다시 24프렛으로 돌아갑니다.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RS 마지막 시간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